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박서유고요. 오늘부터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을 스마트 라이프 TV와 함께 할 수 있는 요가 프로그램 서유의 1분 요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아사나는 전신의 부정을 쫙 하고 뺄 수 있는 물구나무서기를 알려드릴 거예요. 우리가 매일같이 서 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땅으로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. 붓기도 하고 뭉치기도 하고 그럴 때는 반대로 돌려주는 물구나무서기를 하게 되면 전신의 순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. 부정을 빼는데 굉장히 좋아집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막 붓고 뭉치고 힘들 때 한번 도전해 보신다면 전신이 좀 예뻐지는 그런 느낌 나실 거예요. 아마 처음부터 물구나무를 서려고 하면 두려움이 좀 생기실 거예요. 그럴 때는 벽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동작을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. 벽에서 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 양손 깍지를 끼시고요. 편안하게 놓아주세요. 깍지 사이에 머리를 넣어주시고 천천히 양 다리를 펴줍니다. 다리를 핀 상태에서 올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양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벽 쪽으로 밀어주시면 돼요. 자, 이 상태에서 천천히 한 발씩, 한 발씩 허리가 뒤집어지지 않게 쑥 하고 배에다 힘을 준 상태에서 어깨가 꺼지지 않게 위로 올리면서 물구나무를 서주시면 됩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고, 자, 반복하시면서 10번 정도 호흡을 하고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는데요. 내려오실 때 착지를 가볍게 할 수 있도록 무릎을 구부리시고 반대 무릎까지 그대로 돌아오시면 편안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도전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네, 오늘 이 시간 어떠셨나요? 마음에 드셨어요? 하루에 1분씩만 딱 투자하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예뻐지실 겁니다. 아, 오늘 이 시간이 정말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딱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이 기다려주신다면 구독 버튼,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. 안녕!